아니 이번 앨범은 왜 포유가 아니고 B2B 스페셜 앨범이야? 요거는 사실 뭐 저희도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뭐 사실 킹덤 프로그램 자체를 B2B로 네 명이서 나가서 그 뒤로부터는 그냥 당연히 B2B가 맞다고 생각이 했어요. 그냥 네. B2B로 네 명이서 킹덤으로 많은 분들께 뭔가 무대도 많이 보여드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한세달 동안 네 명이서 B2B로 활동을 했는데 또 갑자기 또 B2B 포유로 또 앨범을 내면 그거는 좀 너무 혼돈스러워서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B2B로 네 명이서 활동을 했으니 킹덤이었지만 그래서 포유는 해체? 이러네. 포유는 소리소문 없이 해체한 건가요? 아닙니다. 포유는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스페셜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네, 완전체가 아니어서 스페셜이란 단어도 붙였고 뭔가